안녕하세요. 지영 켈리입니다. 물감 없이도 수채화를 그릴 수 있고 물감 사용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수채화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재료, 바로 플러스펜인데요. 플러스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릴 때 종종 볼 수 있었던 이 검정색 플러스펜, 기억하시나요? 열심히 쓰고 실수로 물이 묻으면 번져서 당황했던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물에 녹는 특성을 잘 활용하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에는 검정색과 빨간색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나미에서 24색, 36색, 48색 세트를 판매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정판으로 60색 세트까지 나왔었죠. 저는 아쉽게도 60색 세트는 구입하지 못했는데요. 나머지 세트는 하나씩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48색 세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36색 세트입니다. 이 세트로도 충분히 다양한 색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 아래쪽에 보시면 번호와 영어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항상 같이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나미 플러스펜 외에도 수성인 펜들은 모두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런 사인펜 수성이면 아이들 사인펜도 마찬가지고 수성이면 물칠을 해서 수채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소에서 산 캘리그라피 붓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스테들러 붓펜도 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물칠을 하면 수채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수성 사인펜으로 그린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넓은 배경을 칠할 때에는 얇은 플러스펜으로 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두꺼운 사인펜을 이용해서 칠하면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밤하늘 은하수를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얇은 부분은 이렇게 팁이 가는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그리면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 작품들이 바로 얇은 플러스펜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이렇게 동물의 털 같은 미세한 표현을 하기에는 붓으로 그릴 때는 작은 붓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야 하지만 플러스펜은 그냥 그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그리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자기에 있는 무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솔잎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넓은 배경들을 칠할 때는 플러스펜보다는 좀 더 두꺼운 사인펜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플러스펜 수채화를 위해서는 먼저 플러스펜이 필요하겠고 종이, 물통, 붓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펜으로 먼저 칠하고 물칠을 할 때 주로 이 작은 세필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홍에서 나온 세필붓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그냥 저렴한 붓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물통을 준비해서 붓에 물을 묻힌 다음에 물의 양을 물티슈나 걸레를 이용해서 조절하면서 칠해주면 됩니다. 붓과 물통 대신 붓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워터 브러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 브러쉬는 이렇게 붓과 물통을 들고 다니는 대신에 붓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워터브러쉬보다 세필붓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물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색을 바꿀 때 이렇게 많이 문질러서 색을 다 물티슈로 닦아줘야 되고 또 물을 미세하게 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세필붓을 더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이는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플러스펜 수채화이기 때문에 수채화 용지에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A4 용지처럼 얇은 종이에는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플러스펜을 칠하고 물칠을 하면 처음에는 그릴 수 있나 싶다가도 이 펜이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수채용지와 그린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채용지에 그린 것은 자연스럽게 펜이 녹아서 자국이 거의 사라졌는데 A4용지에 있는 것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이 플러스펜 수채화는 얇은 A4용지 같은 종이에는 그릴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저는 수채용지 중에 주로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300g 두께의 띤또레또 종이입니다. 이 그림도 바로 이 종이에다 그려본 것이고요. 아니면 두께가 좀 더 두꺼운 350g짜리 수채용지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바로 350g짜리 종이에다 그린 작품들인데 뭔가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물이 막 더 많이 흡수되는 느낌이 들고 300g과 350g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00g이 더 잘 그려진다고 느껴져서 300g 종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350g짜리 종인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육안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종이를 구입하셔서 한번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종이가 뭔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께가 200g은 최소 넘어야 한다는 거, 250g 넘는 수채용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런 일반 수채용지 있죠? 이런 일반 수채용지에도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로 종이에 바로 펜을 칠해서 그 위에 붓을 이용해서 물칠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팔레트나 비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나 비닐 또는 마스킹 테이프 위에 펜을 칠해준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물을 섞어서 물감처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연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물감처럼 묻혀서 톡톡톡 튕겨주면 자연스럽게 튀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닐에 이렇게 직접 펜을 칠한 후에 분무기나 붓을 이용해서 물을 떨겨주시고
그리고 뒤집어서 종이에 문지르면 아주 멋진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들이 바로 비닐을 이용해서 배경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린 작품들입니다. 미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칠을 하면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7살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처음으로 그려봤는데 예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펜 자국이 너무 눈에 띄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종이의 두께입니다. 아까 A4 용지에 그렸던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국이 남아있다면 제일 먼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그런데 수채 용지에 그렸는데도 남아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펜을 너무 세게 꾹 눌러서 칠해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펜을 일자로 세워서 꾹 눌러 칠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사선으로 눕혀서 살살 칠하는 게 자국을 덜 남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국이 남는다 할 경우에는 이왕 남는 자국 결에 따라 미리 칠해주면 자국이 남더라도 의도적으로 이제 남은 듯이 느껴질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바다 결에 따라서 펜을 칠해주었더니 자국이 보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풀도 마찬가지로 풀이 난 모양으로 칠해주었더니 남아도 그리 어색하게 보이지 않죠. 이 작품도 풀을 일부러 물칠 많이 안하고 자국이 보이도록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풀이 생긴 결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그려주어서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펜질을 그린 작품인데 일부러 가운데 펜지 그 무늬를 진하게 남겨두어서 결이 잘 보이도록 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려보았습니다. 붓칠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젤펜을 이용하면 손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볼펜으로 글씨 쓰고 틀리면 수정액 펜으로 지웠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젤펜으로 살짝 가려주거나 아니면 큰 넓은 면적인 경우에는 하얀색 마카, 페인트 마카를 이용해서도 가릴 수 있습니다. 색이 너무 연하게 나와서 진하게 칠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물이 다 마른 후에 덧칠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덧칠을 하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먼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투명하게 연하게 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잎을 칠할 경우에는 이렇게 꽃잎의 시작 부분만 원하는 색 펜을 칠해주고 붓에 물을 적당량 묻혀서 꽃잎의 모양을 붓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섬세한 붓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섬세하게 물칠을 해주는 것이 예쁜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진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그리고 싶은 모양을 색연필로 칠하듯이 전체적으로 채색을 해주고 물칠을 해주는 겁니다. 꽃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연하고 진한 느낌이 좀 차이가 나죠? 이 작품이 좀 진하게 색칠한 작품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펜으로 칠해준 후에 물칠을 해서 진하게 느낌이 남는 작품들입니다. 반면 이 작품들은 먼저 보여드린 투명하게 연하게 칠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린 꽃들입니다. 플러스펜의 장점은 바로 검정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만 그렸는데도 예쁜 꽃잎 다섯 장이 생기고 예쁜 꽃송이들이 생기고 또 이런 멋진 대나무까지 그릴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동안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물감 사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그리지 못하셨던 분들 플러스펜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채화 재료 바로 플러스펜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펜으로 이렇게 엽서나 책갈피 하나 뚝딱 만들어서 집에 작은 액자에 걸어두어도 좋고 지인에게 선물해 주어도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그럼 플러스펜과 수채용지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예쁜 작품 만들어 보실까요?